표면 전방선입니다. SFL. 자, 종지 배측서부터 시작을 해서 스트레칭을 하는데요. 종지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앞면을 따라서 복부로 해서 흉골로 해서 흉골로 해서 유양돌기로 해가지고 이 두피근막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경락혈로 보면 이제 위경에 가까워요. 위경에. 위경은 이제 탄착점이 45개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보다 좀 훨씬 적고 한 15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너무 촘촘하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통을 두고 이렇게 마사지를 하시면 되겠어요. 제 1번은 이제 종지 배측입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그 종지골을 갖다가 직하방으로 누른 상태에서 다리를 바깥으로 외전, 내전하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발가락이 작음에도 관절이 3개 있다는 점을 그 명심하시고,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만전을,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족배인데요. 족배는 요 가운데, 족배 동맥이 있어가지고, 가운데 누르면은 동맥을 좀 누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쪽으로 주상골이나 투자골 방향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칭이 일어나게. 주상골 밑에 이 설상골을 고정해서 스트레칭이 일어나게, 또 여기도 바깥으로 투자골 밑에 스트레칭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족배가 됐으면은 정경골근이에요. 정경골근은 여기 경골 바깥으로 있기 때문에 직하방으로 하고 내측으로 회전을 주게 되면은 이 경골 접합부 부위가 스트레칭이 돼요. 그리고 앞도 깊게 들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경골 조면인데요. 경골 조면을 만져보면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서 알 수 있어요. 경골 조면은 대퇴 사두건, 슬개, 인대가 붙는 부위입니다. 이거 튀어나오는데 오히려 너무 강하게 하면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탄착점이고 여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상하 결합체가 연결되는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유착되지 않도록 하고 혈액, 뭐 림프, 기혈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만 합니다. 너무 하면 뼈기 때문에, 뼈하고 인대기 때문에 오히려 아파요. 슬개하 또는 이제 그 종자골, 슬개골인데 슬개골을 감싸서 내측으로 밀면서 서클을 주고 바깥쪽으로 밀면서 서클을 주고 상방으로 밀면서 서클을 주고 하방으로 밀면서 서클을 주세요. 자, 이거를 좀 빠른 동작으로 하게 되면 자, 저는 지금 이제 그 촬영도 하고 있고 그 교육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하면서 이렇게 압이, 스미는 압을 좀 못 주고 있는데, 여러분 저보다 좀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AIIS까지 연결되어 있는 근육인데, 대퇴 직근, 대퇴 사두근입니다. 대퇴 사두근은 네 개의 근육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마사지를 하게 되면 표층에 있는 근육만 된다는 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이브레이터를 주거나, 아니면 클립한 상태에서 분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퇴 직근하고 중간 강근 사이가 오픈될 수 있도록, 자, 이렇게도 해 주시고, 또 네 개 근막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 패트리사지를 하다 보면 근막끼리 이제 부딪히는 소리도 나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신부에 있는 근육까지 함께 마사지가 되니까 이렇게 신부 근막을 배려해서 표층에만 마사지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자, 우두우두 이렇게 이제 되어, 특히 이제 그 지방이 없으신 근육질로만 형성되어 있는 이제 다리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이제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됩니다. 자, ASIS는 이제 제일 많이 튀어나온 뼈인데, AIIS는 요 밑이에요. 이렇게 그 골반하고 상체가 접히면 주름이 생기는 부위입니다. 자, 그 부위를 갖다가, 전하장 골격이요. 그 부위를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리에서 올라오는 스테이션을 여기서 이제 마치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상체로 가는데, 상체 이제 치골 결합 부분입니다.
시골 결합부는 이렇게 마사지하게 되면 약간 터치감이 있어서 불안하죠. 그러니까 시골 위에 손날을 세우고 바이브레이션을 주면서 그 인위적으로 엇박자를 일으켜가지고 이완하도록 합니다. 손의 위치가 이렇게 되면 곤란하니까 반대로 손을 해서 해주시면 돼요. 자, 복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테크닉을 적용이 다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웠던 테크닉, 그게 뭐든 간에 하여튼 배만 마사지하면 돼요. 그 다음이 이제 그 여기 늑골, 여기 상복각인데 상복각에 마지막으로 만나는 뼈 있는 데가 여기가 5번 뼈 정도 돼요. 5번. 이제 5번을 마사지하는데 이 안으로 손을 넣고 캡 안으로 펌핑을 하듯이 이렇게 합니다. 손을 안쪽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늑골 위를 펌핑하듯이 해서 상복각 안으로 그 압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흉골입니다. 흉골은 이제 대흉근 같은 근육들이 많이 붙기 때문에 손톱을 이용해서 손날을 세워가지고 늑골, 흉록관절 부위를 갖다가 충분하게 풀어주세요. 흉록관절을 풀고 흉골을 잡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흉골 따라서 쭉 올라가면 맨 위가 이제 목하고 흉골이 만나는 흉골병이 있어요.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홈 부위에다가 포인트를 주시고 거기가 이제 여기를 왜 마사지 하냐고 물으신데는 여기가 이제 탄착점이다. 우선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목 근육하고 그 가슴 근육이 만나는 접합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흉쇄 유돌근인데요. 고개를 옆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 형체가 좀 나타나죠. 자, 릴렉스 하시면 이렇게 클리핑을 합니다. 클리핑을 해가지고 조물조물하게 마사지 해주시면 돼요. 자, 고개를 살짝 열로, 오케이. 좀 더 몰랑몰랑한 상태에서. 자, 유양돌기 마사지. 유양돌기 마사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두피근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이제 축두까지만. 요, 원래는 이제 그 위경은 이 안에, 눈 아래 밑에 이제 승후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 근막 경선에서는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 정지점이 됩니다. 여기 유양돌기하고 두피근막. 이렇게 하면은 전방, 표면 전방선 근막 경선 마사지가 되겠습니다.